워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린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여러분들의 가이드가 되어주는 시간입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오늘 또 다른 에피소드로 여러분들을 찾아왔고요. 오늘은 우리가 한 회사에 대해서 네.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들려고 해요. 오랜만에요. 어떤 회사죠? 네, 사실 이 기업을 제가 왜 선택했는지부터 말씀드려요. 네.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이런 건 뭐 주린이들이 고민이고 사실 저는 그런데 큰 관심 없어요. 다만 지금 이런 세상 상황에서 맞는 게 뭘까를 고민했었는데 사실 제가 뭐라도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 필수 소비재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같이 묶여 있는 ETF가 있었어요.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IYK거든요. 네네. 근데 IYK 요즘 성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IYK는 자동차라는 게 빠집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면 그냥 필수 소비재만 들어가게 구성이 좀 바뀌었어요. 네네. 자기네들 규정이. 네. 그래서 그걸 살만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자동차도 하고 뭐 PNG 타고 이런 걸 좀 원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지금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입맛에. 네. 그래서 고민을 엄청 했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약간 반대로 생각했어요. 모든 물건에 뭐 이게 필수 소비재가 됐건 아니면 심지어는 아파서 쓰는 제품도 들어가고 네. 병원에서 쓰고 자동차에도 쓰고 일반 공장에도 쓰고 뭐든지 다 쓰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게 있어요? 고민하다가 내가 이걸 왜 요즘 말을 안 했을까 하면서 찾아냈죠. 다시 생각해냈죠. 네네. 그게 에이버리 데니슨입니다. 와. AVY거든요. 네. 네. 에이버리 데니슨은 네. 제가 이제 그 굿모닝 글로벌을 시작한 게 2019년 7월이었었어요. 네네네. 2년 넘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때도 제가 영스타로부터 들었었어요. 본방송에서. 오. 역시 디테일 있고 젊어서 기억력이 그냥 네, 깜놀했어요, 진짜. 아, 제가 이걸 저거로 찾으면 속을 수도 있는데 사실인 게 확인됐죠.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세계 최대에서 레이블링 기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래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레이블링은 영어지만 한국말로 라벨이잖아요. 라벨링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요. 우리 옛날에 견출지.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무작정 따라하기 제가 책을 실제로 보면 벌써 네 번 정도 냈어요. 네, 네. 이게 책 자랑을 하면 이게 무슨 교과서도 아니고 학습지도 아니고 매년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네. 그만큼 꾸준히 하는 건데. 거기서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엄청 올라 그런 개념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많은 분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데 2016년 초판에도 넣었고요. 2018년에도 두 번 연속으로 소개했는데 네. 사실 2020년에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었어요. 그때 왜냐면 크록스를 넣냐고 뺐어요. 왜냐면 성격이 약간 비슷해서 좀 뺐어요. 제 입장에서는. 네네. 근데 크록스도 많이 올라왔지만 이건 뭐 꾸준히 가는 건데요. 그래서 진짜 좋은 기업인 건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방송 얘기하면 방송에서. 네. 이제 그전 말고 이제 저희 코너가 본격적으로 생긴 거 2019년 10월에 얘기하니까 2019년 10월 30일 날 처음으로 소개했어요. 네. 당시 $125. 이제 이게 또 유튜브가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다 나오거든요. 이게 증거가 있죠. 증거가 네. 빡 있어요. 젊잖아요. 이때. 네. 아. 네. 조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니까 2019년인데요. 그 당시보다도 인기가 없어서 아주 600분밖에 조회를 하는 거죠. 아 그러네, 조회수가 600분은 돈을 번 거고 네. 그 바깥에 있는 수천만 명 돈을 못 번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쉽죠. 첫 방송 당시에 자료화면 제가 보여드린 거 되겠고요. 네. 그때도 이미 사상 최고가였어요. 그럼 그때도 이렇게 왜 올랐습니까? 그러니까요. 9천년을 했겠지만 이렇게 비싼 거 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똑같죠. 좋은 회사예요. 네. 네. 금년 2월 28일에 다시 한번 2월 26일에 다시 한번 소개했어요. 조회수가 1447회로 이게 아마 미국 주식 하시는 사람들의 경향이 아닌가. 두 배 정도 됐나 보죠. 네, 그렇게 됐는데요. 금년 2월에 주가도 $180죠. 그러니까 조금 올랐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린 수준에서는 오늘 수준에 녹화하는 기준으로는 한 $210 수준. 꾸준히 잘 올라요. 그러니까 지난 봄보다도 겨우 뭐 20%. 네. 겨우 20%니까 뭐 10% 얼마 아니잖아요. 겨우? 네. 그 여러분들 저축예금 하면 네. 아, 18년 정도 있습니다. 19년 정도 있습니다. 인생의 5분의 1.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20% 받고. 그 정도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진짜 네. 영스타가 꼽은 네. 정말 좋은 기업들인 것 같아요. 네. 소개해 주실 때마다 사상 최고가라서 항상 네. 아, 그다음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좀 저렴했던 시기들. 네. 맞아요. 아. 에이블 데니스 못 들어봤죠? 솔직히 못 들어봤어요. 왜냐면 이게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제 네. 주식을 하셨던 분들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 좀 들어나 봤지만 매매하신 분들 투자하신 분들 별로 없어요. 네네. 왜냐면 이게 제가 알아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제일 편한 거는 이제 매일매일 쓰는 거. 네네. 그게 상품이 됐건 제품이 됐건 서비스가 됐건 네. 은행이 됐건 매일매일 쓰는 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버티기 쉽지 않아요. 그 기업을 정확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매매 투자를 별로 안 하는 것이 은행이랑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은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안 가보신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쉐브론이나 엑슨모빌 하더라도 미국 계신 분은 동네 큰 주유소마다 두 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네. 한국은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기가 쉽지 않은 게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 기업은 여러분들의 일상에 매일매일 여러분들 쓰시는데 다 들어있어요. 아~ 네, 한국에서도 다 있죠. 왜냐하면 네. 전 세계에 마켓셰어가 80%까지 갑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장이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조그만 거 말고 이제 큰 웬만한 그렇죠. 기업들, 그렇죠. 큰 그렇죠. 기업들의 마켓셰어가 80% 정도 넘어가고 우리나라에도 공장만도 6개가 있어요. 공장만. 네. 그래서 이게 엄청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934년에 시작은 이제 대출금 100달러로 시작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에이버리라는 사람이 있었겠죠. 거기서 그렇겠죠. 그런 거를 라벨링 하는 건데 라벨링이 별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화장품 오늘 소품으로 갖고 오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었는데요. 잠깐 줘보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입센오랑이라고 있잖아요. 윗선에 이런 게 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붙은 이런 거 뭐 이런 거 스티커도 뭐 붙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죠. 그리고 우리 맥주 좋아한다 그랬어요? 네, 술 마셔요. 네. 맥주 캔 있죠, 맥주 캔. 네, 네. 맥주 캔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건 거의 95% 정도 보시면 돼요. 맥주 캔도 10개 그냥 붙이는 거 있고 그냥 직접 찍는 거. 네. 찍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피디님 저기 지금 병 갖고 오죠. 병 잠깐만.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다 랩핑이에요, 랩핑. 랩핑.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라벨링이 되겠고요. 네. 실제로 보면 요즘 보면 라벨 이것도 비싸졌잖아요. 네. 예전에는 생수 같은 거 버릴 때 따로 버리잖아요. 네, 네. 띄워갖고. 네. 예전엔 잘 안 띄워졌을 겁니다. 맞아요, 안 띄워졌어요. 요즘 잘 띄워지죠. 잘 띄워져요. 네. 다 그런 거가 다 비싼 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런 것들이 하는 회사가 바로 에이버리 데니슨이다라고. 그게 라벨링. 네, 그 모든 것들. 나이키에 보면 신발에 이렇게 나이키 뭐 그 필름 같은 것도 붙일 수 있고 헝겊을 뭐 있잖아요. 뭐 있어요. 뭐 표시되어 있고 뭐 사이즈 표시되어 있고 그런 거 다 라벨링 다 이거. 아, 그러니까 나이키 공장 있는 곳에 옆에 에이버리 데니슨이 있는 거예요. 아, 베트남이 그러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있겠죠. 있는 거죠. 그 모든 거지 보면 저는 그 마켓 컬리가 됐건 마켓 컬리 많이 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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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머니가 쓰지 않아요? 네, 저도 좋아하고. 마켓 컬리 보면 밑에 딱 하나 붙여갖고 오죠. 네네네. 네, 네. 그런 거 다 뭐지? 그게 다 라벨링이에요. 아. 근데 이게 좋은 거를 붙여야 되지 잘 띄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딱풀 이런 게 인기 쳤던 것이 딱풀이 처음에 나왔을 때 잘 띄어져서 인기를 끈 거잖아요. 솔직히 아. 손에 안 묻고. 그러니까. 딱 그거라니까요. 와. 제가 그 마켓 컬리께 걔네가 붙이는 거가 그 에이버리 데니슨인지는 잘 모르지만 네네. 그런 거 하라고요. 실생활에서 느낀 거. 네. 라벨링에 대한 실생활에서 느낀 거. 얼마 전에 그 가락시장에 가면 네. 주방용품들을 이렇게 대거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스테인레스 네. 쟁반을 하나 샀는데 표딱지 있잖아요. 가격도. 그걸 딱 뗐거든요. 그 끈적이가 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앤다고 제가 기름으로 몇 시간을 문질렀는지. 여러분 근데 되게 꿀팁. 기름으로 문질러야 이거 없어져요. 그 화장품 같은 데면 조그맣게 성분이 다 써있잖아요. 네, 조그맣게 써있지만 네. 돋보기 보면 보이잖아요. 일부러 법적으로 써놨겠죠. 네. 그게 정말 잘 찍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엔 명품 화장품 있죠? 네. 99%라고 생깁니다. 우와. 그거가 네. 에이버리 데니슨. 네. 그 일을 하는 회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나도 상상도 못했어요. 네. 자동차 큰 부품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뭐 국산이고 외생을 딱 보니까 그 뭐죠? 써있잖아요. 바코드 이런 거 있고 잘 붙어있잖아요. 아, 그것도 99%라고 차량 재원 표시되어 있는 거. 아.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에이버리 데니슨 같은 회사가 하는 것인데 이런 회사가 탑클래스의 제일 2위 회사가 에이버리 데니슨입니다. 전 세계 50여 개 넘는 국가에서 공장을 갖고 있고요. 네. 직원 수가 3만 명이고 우리나라에도 6개가 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몰라요. 몰라요. 아, 다니신 분들 계시겠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그게 그런 거죠. 그게 좋은 회사인데 보통 소비자들은 모르는 거. 근데 진짜.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 거. 딱 말씀드린 맥주 있죠, 맥주. 거의 다 알고 싶습니다. 끝났죠. 한국인들 맥주 하면 끝납니다. 월가워즈. 아니 근데 에이버리가 포춘 500대 기업에도 들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가를 보기 전에 오히려 큰 기업들은 포춘 500, 그러니까 영어로 구글에다가 포춘 500, 그 다음에 기업 이름 쓰시면 네. 자연스럽게 이런 화면이 쫙 나옵니다. 에이버리 데니슨 417등이라고 나오고 있고 주가 차트 보지 마시고 이런 차트를 보세요. 아. 순위 차트가 한때 360까지 갔다가 훅 떨어졌다가 네.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또 많이 회복했어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2019년에 425에서 2020년에 435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네네. 많은 사람들이 상품도 안 쓰고 안 썼잖아요. 집에 있는 거.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올해 다시 417
17위로 급상승하는 분이죠. 네. 아, 그래서 제가 그림을 제가 샘플로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 네네. 라벨을 얘기하니까 잘 모르실 텐데 네. 여러분 드시는 잼이라든가 잼 그리고 화장품 여러분들 쓰시는 뭐 그 바디샤워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바디는 워시한 이런 거 다 앞에 붙어 있는 거 전부 다. 그렇죠. 와 이런 것들이 자동차 래핑 이런 것들이 되겠고 또 어디 또 나오냐면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아까 맥주만 얘기했는데 네. 와인이라든가 위스키 와인 아, 이런 거 그쵸. 전부 다 라고 그러죠. 와 심지어는 요즘 보면 저도 이제 가끔 쓰는데 이런 거 있죠. 눈 있잖아요. 인공 눈물. 네네. 인공 눈물에 큰 것도 있고 좀 일회용 있잖아요. 네. 일회용에서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죠. 써 있는 네네. 스티커 있어요 거기에. 그것도 다. 아 그래서 의료용으로도 쓰이고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 그리고 이제 몸속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몸속에 이제 피 뭐로 인공 혈관 이런 것도 뭐 수술도 하고 뭐 꿈에는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할 거 아니야. 그럼 뭐 붙일 거 아니야. 네. 의료용도 다. 아. 의료용 테이프 이런 것들 다. 아. 네, 엄청난 겁니다. 와. 그래서 식품 포장인 거 많이 보셨죠. 네. 이런 햄 같은 거 뜯어갖고 어떤 것들은 안 좋은 것들 한 번 뜯으면 안 되고 딴 거는 다시 붙는 거. 실링 다시 붙는 거 있죠. 네네네네. 그거 다 얘네가. 와. 이거 되게 편하던데. 나오잖아요. 마켓컬리 같은 거 있죠. 마켓컬리 같은 거 붙이는 거 있죠. 네네. 마켓컬리 사진은 아니지만 네네. 박스에 붙이는 것도 이런 것. 네. 그리고 또 디지털 잉크. 잉크 포장지에도. 의료용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남성분들 이제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돈이 많으면 한 3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이제 고급차. 네네네. 네. 싼 거는 제가 이건 100만 원 정도 할 거고요. 네. 고급 라인들은 300만 원 정도 드립니다. 네. 고급차들. 네. 6개월씩 자동차 색깔 바꾼 친구들 있잖아요. 랩핑, 랩핑하는 거. 아, 네. 아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이죠. 아 이게 매력적이네요. 네, 그래도 이 사진은 이 램보기니 제가 직접 뱅코스 때 제가 찍은 겁니다. 와. 그것도 근데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 그쵸 그쵸. 너 아, 무슨 랩핑이야 했냐? 근데 물어보면 아이 뻔하죠. 에이버리. 설마 여기다가 에이버리 썼겠죠. 네, 다인 거죠. 아니, 진짜 네 랩핑 가면은 에이버리가 최고급이긴 해요. 슈프림 라인이라고 했을 거예요. 맞아요. 딱 그거 얘기. 오,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에이버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떼지는 기술도 구현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자동차 랩핑도 저 잘 몰라서 네. 한번 이렇게 예쁘게 빨간색으로 멋지게 한 다음에 또 뗄 때도 있나요? 그럼요. 떼죠. 네. 다음 색깔 바꿀 때. 아, 색깔 바꿀 그럼 때. 그거 뗄 때도 이제 또 깔끔하게 떼지는? 깔끔하게 떼줘야 되죠. 그래서 저가 제품 쓰면은 네. 그 사진이 나와요. 저가 제품 네. 쓴 사진이 나오는데 이제 랩핑을 다 벗겨냈어. 네.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탠 끈적이가 네, 차 전체에 묻어 있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를. 오, 근데 에이버리 데니스는 안 그렇다고. 아, 네. 이거 하더라고요. 해야 되네. 이거 해야 되네. 예전에 우리가 10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색깔을 함부로 못 바꿨고 신고를 맞아요, 맞아요. 없어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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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면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은행 강도하는 사람들이 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데 그 경찰차를 바뀌거든. 아, 맞아요. 뛰면 다른 멀쩡한 차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이게 이제 이건 비싼 거고 버스 같은데도 광고 전면 광고도 네, 네. 그건 약간 싼 거겠죠. 그건.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랩핑이 이 회사 거 아니더라도 수많은 곳에 쓰는 거죠. 맞아요. 공사장 같은데도 보더라도 먼지 없는 서울을 그렇게 많이 해놨잖아요. 네, 네. 그걸 칠하는 게 아니라 랩핑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누가 인쇄해서. 칠하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 사람이 가서 큰 기중기 갖다 놓고 양쪽 두 명 가서 붙이거든요. 그 랩핑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네. 엄청나게 일상생활에 진짜 많이 쓰는. 근데 그 중에 네. 최고 회사가 에이블 데이. 와, 그렇구나. 진짜.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시기적 상황과도 잘 맞아 떨어진다고 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뭐라도 살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ETF가 딱 있었는데 네. 그게 지금 성격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필수 소비재밖에 안 되는데 자동차도 팔리고 무슨 공장에 기계도 돌아가고 뭐 하잖아요. 네네. 그때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네. 물론 큰 철 파이프에는 안 들어가겠죠. 아, 그렇죠. 안 들어가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도 다 들어가죠. 진짜 그렇네요. 네. 여러분들 다 택배하면 뭐라도 요즘 손으로 써서 붙이는 사람들 뭐라도, 있죠. 네. 있죠. 네. 조금만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 요즘 보면 사과 같은 경우도 그 과수를 직접 하면 손으로 쓰는 분도 있지만 네네네. 조금 되면 바로 자동으로 찍어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루 배송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하루 종일 쓰고 있어요. 월가워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정말 어디에나 가까이에 있었던 낯선 기업이었지만 진짜 어디에 있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위원님께서 처음에 이 종목을 소개해 주신 이후로 어쨌든 주가가 꾸준하게 잘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큰 건 이제 경기 회복이 이제 막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직도 아이 경기 회복이 뭐야 지금 또 이제 영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몇 명이 나오고 뭐 아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있지만
저는 이제 경기 회복이 뭐 시간의 문제지만 그렇죠. 올해 가을에 안 되면 내년에 되겠죠. 네네네. 크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볼만한 주식이 ETF는 좋은데 주식으로 보면 곰곰이 제가 고민했어요. 아. 다시 생각나는 게 에이블 데니시 되겠고요. 밸류에이션은 얘기 나니까 잘만 보면 지금 네. 제가 사이트 하나 소개해드리면 소시탁.co.kr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사실 지금 미주민 저랑 이제 같이 일이 엮여서 하는 건데 여러분 다 무료로 보시는 거예요. 네. 들어가서 보시면 투자 매력도도 볼 수 있겠고요. 어허. 주가의 단기적인, 중기적인, 장기적인 추세도 볼 수 있겠고요. 네. 경쟁사도 같이 볼 수 있겠고요. 나름의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갖고 적정 주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목표 주가랑 약간 다르지만 네. 흔히 적정 주가보다 대부분 주가 위에 있는 게 상대인데 아, 네. 적정 주가보다 아래에 있는 건 진짜 싼 거예요. 아. 그런 관점에서 얘기가 되겠고요. 업종 평균이 전체 평균이 54점인데 얘는 82점. 전체 미국에서는 7천여 개 주식에서 상위 3%에 들어가는 좀 잘 나오고 있겠고요. 네.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미래 성장성이라든가 사회 독점력, 재무 안정성, 수익성, 현금 창출 이런 걸 갖고 평가를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약간 빠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현금 창출력, 캐시를 풀어내는 양은 상위 0.02% 최고 수준의 기업입니다. 왜냐면 이게 늘 그러잖아요. 개인한테 받는 푸돈 받는 게 아니라 테슬라에도 다 들어갈 텐데 뭔가 그러니까요. 테슬라에 뭐 할 때마다 레이블이 붙을 텐데 그러니까요. 테슬라가 쫀쫀하게 돈 안 주겠어요. 아, 그런 거잖아요. 그쵸? 주겠죠. 맥도날드가 돈 안 주겠어요. 주겠죠. 스타벅스가 돈 안 주겠냐고요. 아, 주겠죠. 그래서 현금 창출력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에이버리 데니슨 말씀드렸고요. 네. 적정 주가 보는 것들 밴드 같은 경우에도 저 위에 그 위에 높았던 밸류나 상단 하단보다 조금 아래 있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관점이 있는데 팀랭크 기준을 보더라도 나쁘지 않아요. 10점 중에 8점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꽤 좋은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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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이 6, 7점밖에 안 나는데 여기 찾아보시면 네. 근데 나름 주가고도 아주 비싸지도 않고 최고가랑도 약간 거리감 있고 네. 장기적으로 보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거 잘 안 사거든요. 네네. 사람들도. 아 그렇겠죠. 뭐 기관 투자는 아니지만 개인 투자들한테도 에이버리 데니슨 아니야 그러면 아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없죠. 네. 이걸 아는 사람 아니면 모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일 수도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저평가일 수 있지만 다시 말씀해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경기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이 뭐라도 살 때 들어간다는 거죠. 얼마 전에 무슨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유니클로가 오프라인 다 안 되는데 온라인에서 뭐 1분 만에 옷이 다 팔렸다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도 뭔가 레이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다 들어가는 거죠. 뭐를 사더라도 들어가는 거가 레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만 기억하시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 지금 사면은 뭐 다음 달에 수익률 남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아, 게 그런 아니라. 건 애들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거고 에이버리 저 애인가 봐요. 아, 좋은 기업. 와 좋네요. 좋습니다. 에이버리 데니슨. 네, 좋아요. 이런 거야말로 진짜 약간 정말 숨겨져 있는 좋은 주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영스타께서 오늘도 정말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지만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었던 기업인 에이버리 데니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히든 스탁을 잘 발굴해 보는 그런 좋은 찬스로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삼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머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